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4채널 3D 블랙박스 256기가를 탑재한 SVM 3D 블랙박스 영상 플레이입니다. 메모리 256기가고요. 세계 최초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3D로 녹화되는 블랙박스 4채널 어라운드뷰가 품었습니다. 오늘은 지프 그랜더 체로키 차량의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적용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랜더 체로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를 장착했습니다. 어라운드뷰 인터페이스 적용하고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적용했습니다. 사이드 카메라 좌측, 우측 적용했고요. 적용된 카메라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FHD 카메라 들어갔고요. 좌측, 우측, 사이드 카메라, 또한 FHD 카메라, WDR이 적용되어 야간에 역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화질이 더 우수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 라인 자리에 완벽하게 이식 작업을 해드렸고요. 또한 1920x1080p FHD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WDR 물론 적용되어 있고요. 모든 카메라 4개에는 WDR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면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할 때는 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3D 이미지 적용했고요. 지프 그랜드 체로키 어라운드뷰 화면 다양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그랜드 체로키 좌측 우측 뷰 라이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좌측 우측 뷰고요. 주행 중 라이브 영상이고요. 차량을 얇게 하여 주차선 안으로 잘 들어가서 달리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뷰입니다. 좌측 우측 뷰라고도 하죠. 전방을 보여줍니다. 자, 터치로 한 번 더 툭 치면 후방 좌측 우측 뷰를 보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70% 영상을 보여주며 사각지대를 해결해 줍니다. 깜빡이 실린 블라인드 뷰라고 합니다. 이 또한 깜빡이를 켰을 때 좌측 우측 뷰를 보여주고 전방을 보여주면서 화면 전환됩니다. 자, 순정 터치 연동이고요. 어라운드 뷰 조작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3D로 화면 전환하여 터치로 차량 주변을 일일이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화각으로 여러분들께 LCD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터치 아주 빠르고요. 프레임 30프레임 기본으로 타사 제품 중국산 어라운드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이드미러를 보시면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라운드뷰 화면에서 보시면 시원하게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도움을 줍니다. 신호대기 중 좌측 우측뷰 사이드미러 보이는 우측뷰 화면인데요. 보세요. 좌측 우측뷰 보세요. 자, 전방이었고요. 한번 때리면 후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좌측 우측뷰 부분이고요. 미러를 보시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딱 보여지는 단면만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보시면 미러를 보이는 부분은 이런데 사이드 미러 어라운드뷰 화면에서는 70% 영상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해결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시는 거죠. 운전석에서 앉아 보시면 사이드미러는 크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딱 필요한 부분만 보이는데 어라운드뷰로 보시면 이렇게 많은 화각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D 어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시즌5입니다. 일반 도로주행 어라운드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D 화면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후방입니다. 순정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자, 순정화면에서 라이브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핸들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어라운드뷰 화면을 보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친구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와 인터페이스가 결합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 적용된 영상입니다. 내가 강제로 화면을 찾겠을 때는 강제로 닫아주지 않는 때까지는 계속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후방 좌측 우측뷰죠. 사이드뷰로 보이지 않는 부분 70%까지 보여줍니다. 이건 전방이고요. 좌측 우측뷰. 깜빡이 블라인드뷰를 실행한 부분입니다. 다시 전방 화면이고요. 캔 조작으로 좌측 우측, 후방, 전후방, 파스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로 돌려주시면 주변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풀로 돌려서 맞춰주시면 전체 화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영상들이 메모리에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사이드 밀리 보여지는 부분, 화면에서 보여지는 부분, 지금 차가 이렇게 크게 보이죠. 이렇게 주변을 뒤, 좌측, 우측, 뷰 이런 부분을 LCD에서 돌려서 주변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순정 터치를 연동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조그 다이얼이 아닌 터치입니다. 자, 다시 순정 화면으로 왔고요.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나오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들을 돌리면 파스가 지원이 됩니다. 전방 또한 핸들을 돌리면 파스가 지원이 됩니다.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후진할 때 이렇게 탑뷰로도 볼 수 있고요. 단면 2D로도 볼 수 있고요.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습니다. 순정 화면에서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한 조작 영상 아까 보셨다시피 핸들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라운드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있는 긴 바를 눌러주시면 메뉴가 나오죠. 이때 터치로 조작하셔서 3D로 화면 전환해서 볼 수 있고요. 풀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고요. 터치로 쉽게 쉽고 빠르고 빠르고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연출해 줍니다. 핸들 돌리면 핸들 앞바퀴 보이시죠? 좌측 우측으로 핸들이 보일 겁니다. 좁은 길 이동 시에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좌측 우측 뷰, 앞쪽, 뒤쪽 이렇게 쉽게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말이죠.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고 주행 중일 때보다 주차, 정차, 뭐 천천히 이동할 때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왜?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라운드뷰로 주변을 확인을 하면서 이동하시면 절대 사고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설정 조작하는 영상이고요. 차량 컬러를 한번 변경해 보았습니다. 총 7가지 컬러가 지원이 되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연동해 보았고요. 자, 다시 메뉴 불러서 실행 들어가서 컬러 선택을 해서 다시 흰색으로 눌러주시면 흰색으로 차량이 변경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가지 컬러, 7가지 무지개 이런 것처럼 컬러는 7가지 적용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컨셉에 맞게 컬러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넓은 화각으로 여러분들께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Made in Korea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자, 이 부분의 영상은 4채널 3D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벤트 녹화를 눌렀고요. 자, 녹화된 비디오 리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파일이 쫙 보입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플레이 눌러주시면 영상이 플레이 됩니다. 지금 차는 멈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모니터 상에서는 차량이 이동합니다. 주변의 사물들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움직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차들은 가죠. 자, 이렇게 해서 3D로 보면 어쩌죠 안 보이잖아 할 수 있죠. 터치로 각을 돌려주시면 주변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를 탑재한 카존 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자, 4채널로 보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영상 녹화된 부분, 후방 카메라, 좌측 카메라, 우측 카메라 영상, 4채널 영상, 이런 영상 그대로 단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3D로 눌러주시면 드론이 녹화한 것처럼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녹화 영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선을 네가 넘어왔네, 내가 넘어왔네 이런 부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CCTV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드론 녹화뷰,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이보다 좋은 어라운드뷰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은 원하신다면 제품 환불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으로 제작하여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조까지 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국산 카존 어라운드 시즌5 지프 그랜드 체로키 2020년 차량에 적용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3D 블랙박스 녹화 영상입니다. 녹화된 파일을 플레이한 영상입니다. 물론 라이브 영상도 이렇게 충분히 조작할 수 있고 어라운드뷰를 조작한 것처럼 3D 녹화된 영상도 3D 어라운드뷰 조작하는 것처럼 조작하시면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사고 났을 시 CCTV를 가릴 때 주변 이렇게 돌려가면서 네 잘못 내 잘못을 쉽게 따질 수 있고요. 경찰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100:0 기본으로 나옵니다. 내 잘못이 없다면 녹화 영상을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256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 시즌 6 같은 경우는 상용차인데요. 500기가가 넘는 메모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 출시되는 상용차용 전용 제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시즌6를 구매 및 지역 및 대리점, 직업점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엄청난 화질, 엄청난 화각, 빠른 프레임, 여러분들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그랜드 체로키 뒤에 GV80 있는데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카존 어라운드뷰 그랜드 체로키 적용을 완료하였고요. 시즌5 인터페이스 시공비 포함 165만원이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문의 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